먹을 수 있는 양은 210만 배럴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큰 마개가 18칸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상학교 버스라면 이렇게 돼 있고 큰 마개가 있고 18칸 있는데 그때 그 삼성중공업 그 크레인이 그 저 어디야 인천 상판 올리고서 그날 폭풍우주가 되었는데 그냥 무리하게 갔어요. 가다가 3번하고 5번 중정도를 때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엎어진 게 20분의 1이 엎어진 겁니다. 약 12,000km.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주민들은 5조를 보상해달라 했는데 삼성에서는 56억.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상해달라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원유선은 그 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다가 사고 난 거예요. 현대해양은 당연히 빠졌는데 저희도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택배회사한테 의뢰했는데 택배회사 오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고요. 오늘은 폭풍주의비 때문에 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저반을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 끓일 때 물을 올려놓고 물을 끓입니다. 그럼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계속 끓이면 증발돼서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 요게 가운데 보이는 산업 중류탑이라는 거고 요게 라면을 끓이는 그릇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요 가운데 보이는 탑 요게 산업 중류탑이어서 원유를 넣고 밑에 350도를 스팀을 이용해서 끓여줍니다. 그럼 온도체에서 기름이 올라가요. 그 화학용으로는 C3, C4, C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제품으로 따지면 맨 처음에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 아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탄, 세 번째가 납사, 네 번째가 휘발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 단계가 항공기유, 그 다음 단계가 경유, 그 다음에 남는 게 펑크스입니다. 그래서 중동산은 50대 50, 즉 경질료가 50%, 50%는 펑크시 가는 겁니다. 저 이 그래서 우리 공장에는 약 13가지가 나오는데 저 이거 예우를 하고 24년 걸렸습니다. 제가 25년 됐는데 간신히 왔어요. 24년 동안. 여러분들은 시험 보면 바로 떨어집니다. 왜냐? 고개만 돌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압중류탑이고 좌측에 있는 거는 감압중류탑. 압을 놓쳤 올렸다가 다시 압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압중류탑, 감압중류탑.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88년도에 공장을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차례에 걸쳐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온도체에서 기름이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잠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고요. 중간에 오토바이 타거나 아니면 간간이 하이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땡땡이 치는 사람들, 괜히 바람 쐬는 사람들. 왜냐 모든 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 양주 먹을 때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랜딩이고, 그다음에 제품은 물마냥 맑습니다. 근데 첨가제를 넣어줘요. 그 휘발유는 노란색. 그 다음에 그 경유는 예를 들어서 좀 황색,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는 그 빨간색 첨가제를 넣어줘가지고 색깔 비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도 냄새가 원래는 없어요. 무색 무치인데 첨가제를 넣어줘야